자, 이번에 틀린 거는 여기 바잉이 아니라 바이로 바꾸고요. 자, which가 아니라 where. 아니면 in which는 써도 돼요. have to가 아니라 has to. 그 다음에 because of에서 요거 빼고요. 이거는 is로 바꿔주고 fewer가 아니라 less. 자, 이 spending은 여기서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로 지출이라는 걸로 쓰였는데 단수로 쓰였어. 자, fewer는 뒤에 복수고 less는 뒤에 단수예요. 그러니까 spending이 단수여서 less로 바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s 받아주는 대상은 money인데 이게 단수지. 그러니까 됨이 아니라 is고요. 자, 여기는 구조를 보면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안 되겠지? 자, 여기는 and, 그래서, 이게 어디에 연결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가 아니겠지? 이게 x지? 여기에 연결되겠죠? 그럼 is니까 3인칭 단수로 has가 돼야지. 그래서 그것의 물건들을 팔수 없다. 그래서 해고해야 한다.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구조 보니까 주어, 동사, 대절이 목적어죠? 삼형식 완전이야. which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where은 관계 부사니까 완전하고. 자, 여기는 be used to. 요거는 be used to. ing를 쓰면, 그다음 to 부정사를 쓰면, 각각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요거는 뭐뭐에 익숙해지다. 자,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를 사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자, 그 돈은 자, 다 이제 생산되어진 모든 것들로부터의 돈은,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산다.